그 총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언론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조선 조중동에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닙니다. 예전부터 늘 총선 때 엄청난 프레임을 짜고 이 민주진영 불리한 기사를 쏟아내는데 이것도 분명한 선거 개입인데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사실 먼저 그 배경을 예, 설명하면은요. 배경 좀. 사실 그 우리가 흔히 가짜 뉴스라고 하는 허위 조작 정보만 사람들이 심각한 거로 보는데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팩트는 팩트인데 어느 특정 부분을 의도를 가지고 발췌를 해가지고 그 매우 정치적인 정파적인 그런 보도를 뉴스 기사를 생산해내는 이게 더 사실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프레임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해악을 끼친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제도권 언론에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청자나 독자들이 이걸 꿰뚫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저는 이제 그 시청자나 독자들한테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소위 뉴스 문해력을 키우는 이런 교육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구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서. 그래서 뭐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성인이 돼서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요.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비판적 교육을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그 언론이라는 미디어 생태계 내에서 지금까지는 나쁜 기사와 컨텐츠가 좋은 기사와 컨텐츠를 몰아내는 소위 얘기해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해서 경제학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미디어 생태계였다는 거죠. 더욱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특히 이명박 정권 때 종편을 4개나 허가해주고 뉴스 채널 하나 더 만들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시장에서 소위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규모로 봐가지고 도저히 4개 정도가 생존하는 데는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걸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정치적인 것이죠. 그렇죠. 언론이 질적 경쟁보다는 양적 경쟁을 통해서 소위 생존에 내몰리면은 좋은 기사나 좋은 컨텐츠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렇죠. 결국 선정적인 기사 쓰고 말 그대로 어떤 정파적인 클릭스루. 그러면 클릭수 많게 하는 기사 쓰고 그럼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시장 구조를 만들어 놓은 과거 정권들의 책임이 정말 많고요. 이제는 언론이 양적인 그런 선정적인 경쟁에서 벗어나서 질적인 기사와 컨텐츠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환경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제도와 법이 그런 미디어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방치해서는 그냥 언론의 어떤 사상의 자유시장에 그냥 맡겨놔가지고는 지금과 같은 가짜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뿐만이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도 정말 어떤 정파적 의도를 가지고 일부 팩트를 가장해서 그걸 발췌해가지고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정파를 공격하는 이런 식의 언론 행태가 불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바꾸려면은 결국은 소비자인, 언론 소비자인 시민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법을 만드는 건 국회지만 그 법을 만들게끔 언론 소비자인 시민들이 나서줘야 되고요. 힘을 몰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실제로 방송이나 신문, 디지털 공간에서의 어떤 그런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를 할때 정말 그 소비자인 시민들이 좋은 콘텐츠에는 아깝지 않게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비용 부담을 해줘야만 상업적 경쟁에서 벗어나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언론사들이나 미디어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우리 사회가 비로소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그 다음에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질 높은 프로그램과 기사들이 생산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오히려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국민의 어떤 삶에 오히려 삶을 저해시키는 이런 콘텐츠와 기사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이제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의 개혁을 해야 되고요. 제가 뭐 가진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어떤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그걸 법제화하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거 국민들이 뭐 먼저 뭐 깨어나야 된다 뭐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 때 미디어법을 날치기 했잖아요. 그걸 이제 민주당이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미디어법도 손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폐지를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채널A랑 TV조선 네. 네. 종편 재심사 재승인 예. 들어갔는데 이게 가능하냐? 정말 우리 민주 진영의 어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우리 정 대표 우리 당선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어요. 조중동 기사 딱 쓰자마자 밑에 댓글들이 제목만 봐도 조선 냄새가 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미디어를 정보를 공급받는 자들에서 이제 정보를 비평하는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국회에서 가장 필요한 미디어법 날치기 된 거 이거 폐지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종편 취소가 이게 가능한지 그거 좀 궁금해요. 이제 현재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네, 우리 또 현재의 미디어 관련된 법의 네. 이 체제가 네. 한 20여 년 전에 만들어져 부분적으로만 손질해온 그런 체제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네. 디지털 시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단체, 학계, 네. 뭐 언론 관련된 또는 단체들 그리고 정부까지 다 이 합쳐서 미디어 발전위원회 내지는 개혁위원회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저는 1년 안에 네네. 미디어 법제를 전면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제발 좀 해주세요. 네, 특히 네. 공영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네. 그다음에 상업 언론, 민간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공적 책임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네네. 미디어 산업은요, 단순히 산업 논리와 시장 논리로 갔을 때 네. 오늘날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공적 책임을 분명하게 부여하는 네. 그런 식의 어떤 법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당장 이제 종편의 재승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실 종편한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어왔습니다. 네. 이제는 특혜를 거둬들이고요. 네. 어느 정도 다 자기들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특혜를 거둬들이고 방통에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원리 원칙대로 심사를 해서 네. 문제가 있으면은 재승인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본보기를 보여줘야죠. 네, 저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방통위가 좀 더 정말 원리 원칙을 가지고 점수에 미달하는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군데 손볼 때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도 저는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그것도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KBS 이사회, 그리고 박문진 이사회, MBC 그렇죠. 대주주인, 네. 그다음에 교육방송 이사회. 네. 이것도 사실은 정당에서 추천하라는 법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네. 정당에서 추천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아, 그게 법 조항이 없는데도 법조항이 지금 없는 정치가 하고 있죠. 그렇죠. 언론을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방통위도 뭐 야당에서 의원들을 추천하듯이 그냥 관례로 하는 거 있네요. 예, 그렇죠. 오. 그냥 사실은 법에 없는 일을 방통위는 뭐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 네네. 적어도 방송사회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하면은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의 소위 목소리, 직능단체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수렴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분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물론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방송이 정치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고요. 네, 우리 정필모 당선인은
조만간 저희가 언론개혁을 저기 100분 토론을 한번 저희 목요일마다 예, 예. 하는 거 있죠. 김민석 예, 예. 원장이 진행하는 예, 예. 거. 예, 예. 한번 초대를 해서 언론개혁에 대해서 예. 좀 자세히 좀 예, 말씀해 예. 주시고.